오늘의 멘토 유호진 마술사. 아시아인 최초 그리고 최연소 세계 마술 월드컵 그랑프리를 차지한 세계적인 마술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열광하는 최고의 마술사 유호진. 그 마술을 봄으로써 환상을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술이 참 좋아요. 무대에 설 때 관객들의 반응 소리,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쓰면은 몸이 아픈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고맙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마술을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다. 참 감사하다 하는데 참 보람차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유호진, 그가 드림키즈에 떴다. 와, 박수, 와. 어제 불이 아주 볼 수 있어. 한 번 더 보여줄까? 네! 안 돼. 마술은 두 번 보여주지 않거든. 언제부터 마술 하게 되셨어요? 선생님은 10살 때부터 마술 시작했어. 제 나이요, 제 나이. 그때 친구가 마술을 보여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배워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그 친구들도 신기하고 보여주는 선생님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아, 이제부터 마술을 해야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마술을 한 거야. 사실 마술을 하면서 다치면은 아프지도 않아. 아, 진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하이파이. 맞아. 야. 아, 처음 봤는데 마음 맞네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술의 세계로 빠져볼까? 네! 준비됐어? 네! 가자! 네!